단 한 번도 저는 방구 소리를 마이크로 흘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제가 못생긴 거 알고 있지만 남자들이면 공감할 건데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뭐 샤워하고 난 직후 습기가 뽀얀 화장실에서 머리 탁 닦자마자 거울을 봤더니 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그쵸? 또는 술 먹고 술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딱 집에 딱 들어왔는데 새벽에 웰컴 등이 켜졌어. 어? 반기는 건 너밖에 없구나 하고 신발장에 거울을 딱 봤는데 약간 흐트러진 내 모습에 조명빨. 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약간 술도 취했겠다. 요런 거. 그럴 때 괜찮지 않나? 그리고 미용실 갔다 왔는데 오늘따라 머리가 마음에 들 때. 특히 폭탄머리 처음 했을 때. 어? 야, 이렇게 하니까 커버 되는데? 이러면서 셀카 엄청 많이 찍었는데. 위에서 조명 때리면 무서운데.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다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여성분들도. 어? 이 정도면 예쁘지 않나? 이러면서. 쨍얼인데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머리가 촉촉해져 있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자중하겠습니다. 제 정신으로 봐야 현실을 알지. 머리빨 무시 못해. 그쵸. 특히나. 얼굴빨 안 되는 사람들은 머리빨로 밀어야 됩니다. 제가 특히나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머리 거지 같은데, 아, 거지 존을 지나가지고 차분 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고민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길러야 되나? 뒷머리 이제 막 묶이려고 하고, 막. 머리가 지금 차분 존, 거지 존에서, 거지 존이 뭐냐면은, 옆머리가, 이렇게 막 자라 올라와서 덮이고 할 때 이 크로스 되는 요 상태 있거든요. 이때 거지존인데 이제 이 옆머리가 길다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현실에 순응한 거지. 지금은 귀도 보이고 머리가 다 차분하게 다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로 우드스탁 머리 하세요. 한번 할까요 또? 우빈이 그거 하고 정모할까?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즘 머리도 이렇게 좀 드라이도 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머리가 싹 이렇게 싹 넘어가서 옆머리가 제 옆머리가 엄청 뜨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옆머리가 길어가지고 무게 때문에 단발까지는 아니고 딱 요정도. 아 괜찮은데 턱까지 가려가지고 턱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요게 이제 블렌더로 살짝 가리면서 턱이 갸름해 보이는 요런 느낌. 어디 낑낑인 것 같아요. 자중하겠습니다. 5.1년생 아무도 말하지 마요. 사람들 눈치채면 어떡해요. 아 어떻게 하지. 아 들켜버려. 아 진짜 그런 거 말하지. 9.16만 아니 9.19번 몇 살이야. 9.1년생 몇 살이지. 29살 좋네요. 딱 좋은 나이네. 1891년생. 너무 녹였다. 띠만 말해줘요. 저요. 아,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검은 띠입니다. 네, 태권도 검은 띠. 레알로. 다리 일자로 째졌었는데 한때는. 아, 지금 못 잽니다. 야, 나가자.
어? 어, 배고파. 방구 소리. 아닙니다. 방구 소리 좀 더 터집니다. 이게 터지는 소리지. 속으로 나는 소리가 있잖아. 방구 소리 아니지. 아, 방송 몇 년 차인데 여러분들. 방송 중에 제가 방구를 껴도 소리를 안 나요, 이게.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근데 이 뱃소리는 못 감출 수가 없지. 방구 아니? 아, 베테랑 사. 제 방구, 생방만 따지면 7년째입니다, 7년차.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방구 소리를 마이크로 흘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참지. 믿어드릴게. 억울한다. 이 정도는 들어보면 알지. 딱 들으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있잖아.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고통스럽네. 나 미쳤어. 매일 켰는데 사람들이 매일 안 와. 막 시청자 수 12명이고 어제 왔던 사람 오늘 안 오고 또 새로운 사람 보고 맨 고구마 그려달라고 이러면 제가 방송 안 켜지. 재미없으니까. 매일 켜는데 매일 오니까 매일 켜게 되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어? 제가 다 갈게요. 여러분들 알. 꾸준한 구독자 탓이다. 그것도 그렇게 되나? 그게 또 그렇게 되나? 왜요? 왜 인상이 싫어지? 내일부터 안 오겠습니다. 내일 온다 구박하고. 아닙니다. 아, 이게 뭐 구박이에요. 좀 고마워서 구박에 1박을 더하면? 구박에 구박을 더하지 그래요. 아, 두 번 구박하면 기요미. 아직 이거 안 들으면 뭔가 아쉬워요. 아, 그렇죠. 구독자가 있기에 손님이 계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 먼저 방송을 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생긴 거죠. 제가 방송을 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 거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 님 좀 방송 좀 하실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닭입니다. 여러분들의 알이고. 아시겠죠? 공을 확실하게 해야지. 나가자. 아니,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여러분들 알이고 제가 닭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품었잖아. 소모적인 싸움에 제가 종결을 짓네. 제가 닭입니다. 자취방 썰. 제가 있고 여기 H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K군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이 대학생 때 한 자취방에서 살았어요. 이 자취방의 주인은 H군입니다. 그리고 손은 울산에 집이 있으면, 울산 자취방이에요. 집이 있으면서 이렇게 가끔 놀러 옵니다.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살았지. K군은 뭐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어떤 집안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왔는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짐을 싸주고 왔는데 이 친구도 아무런 말 없이 야 우리 집에 왜 왔냐 이것도 아니야. 그냥 막 와서 그냥 옷걸이 놔두고 옷 지 옷 놔두고 뭐 양말 뭐 이불 가지고 와서 갑자기 옆에 자는데 얘는 아무 말도 없어. 아, 이것도 또 생각나는 노래는 김민우, 김민우의 친구였나 노래 제목이. 아무튼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꿈지룩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H군을 딱 보고 있으니까 막 꿈지룩하고 있길래 봤더니만 허리띠를 잘라가지고 구멍을 막 내고 있는 거야. 뭐하냐 했더니만 살이 빠져서 허리가 안 맞대. 허리띠를 그냥 칸수로 두 칸 정도 줄였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당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여자애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지. 단식원이라고, 다이어트 직방이라고. 왜냐하면 아침은 굶어요. 자취생들, 대학생 아침 안 먹잖아. 세 명이 나오면 다들 아침 안 먹지. 점심은 학식을 먹는데 그 학식도 저는 가끔 먹는데 이 친구 둘이는 못 먹는다 이 말이야. 이 친구는 집에서 용돈 안 보내주면 생활이 안 된단 말이야. 이 친구 원래 돈이 없고 저는 한 번씩 사주긴 했었는데 뭐 항상 같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점심은 굶어요. 저녁? 저녁도 없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저녁에 술자리잖아. 술자리 가면 꼭 참석해가지고 안주빨 세우고 그러다 운 좋게 뭐 돈 생기면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더니만
한 일주일 만에 배가 쏙 들어가지고 얼굴이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우리 동아리 공식 단식원이라고 우리 여기 H군 집에 가면은 10kg 빼는 게 일도 아니다 이렇게 소문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